청주 오송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송 개발이 보존 대책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소식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멸종 위기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된 오송 1단지 내 습지. 2단지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더 많은 금개구리에 맹꽁이까지 발견됐습니다. 2단지 개발을 앞두고 지금은 급한 대로 1단지 내 습지로 모두 옮겨놨습니다. 상가 인접해 있고 그리고 물도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서는 아주 최적화인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금개구리 100여 마리와 맹꽁이 26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주변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존 대책 없이는 오송 2단지는 물론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결국 1단지 내 습지를 청주 산람동 같은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7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놓고 시와 개발공사, 역세권 조합 등 개발 주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위상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량을 뭐 무상 제공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부지 매입비까지 같이 이제 조성이 된다면 그거는 좀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내년 3월 이전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오송 개발은 금개구리와 맹꽁이에 막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